우리는 국가대표예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픽업 받았어, 나 국가대표 됐어, 내 가끔 내 가슴 가운데 뭐 성적이든 태극기든 그것이 있어, 나 대표 선수로 나왔어,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감격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에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이 빛을 발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알았다라고 감격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삭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이삭을 드렸을 때예요. 이삭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이삭을 드렸을 때라고. 인간적으로는 이삭을 가졌을 때가 제일 큰 기쁨이었겠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인정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가장 큰 인정과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영광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이지요. 동방에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왔던 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바칩니다. 주변에 이름도 모르는 목동들이 와서 허리를 굽혀 경배합니다. 그때가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부활을 바라보는 십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셨을까요? 무엇이 영원한 영광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기쁨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헌신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작동할 때에, 믿음의 박동이 뛸 때에 헌신하는 삶이지만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밭이 아니라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보화를 알면 내 헌신은 기쁨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적인 열매로서의 가치를 알고 그렇다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에도 기쁨이 따라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듯 진짜 믿음에는 진짜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교회 우리 2부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시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진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진짜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진짜 기쁨이 여러분이 누리시는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식이 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